여러분 다 10초면 아이폰을 두 배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핸드폰에 양대산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갤럭시고 하나는 아이폰이죠. 요즘 중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아이폰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갤럭시 뒤로 가기 버튼이 없으면 뭔가 정이야. 하지만 요즘 뭔가 감성적인 약간 뭐 MZ세대 이런 느낌은 아이폰 사용 빈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갤럭시에 비해서 느려짐이나 성능 저하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진 않는데 이것도 결국 전자기기다 보니까 쓰면 쓸수록 느려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거는 특히 빨리빨리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상 인터넷 조금이라도 늦게 뜨면 아주 우리나라 막 올라오죠. 그런데 제가 오늘은 아이폰 단 10초 만에 2배 인터넷 성능 빠르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아이폰에서 설정창을 눌러 들어가시면 사파리가 보이십니다. 이거를 눌러주시고 밑에 내려보시면 애플페이 설정 확인이라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핸드폰 인터넷을 느리게 하는 주 원인이니까 이것만 꺼지면 2배, 3배 빨라집니다. 아시겠죠? 찾아보셨나요? 이처럼 설정에 사파리에서 애플페이 기능만 끄면 인터넷 속도가 2배 또는 체감상으로는 3배까지도 빨라집니다. 이번에 애플페이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다른 나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나라 자체는 아직까지 애플페이가 허용이 되지 않아서 이 애플에 들어있는 이 애플페이 기능이 인터넷 속도나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뭔가 보고할 때 뭔가 버벅거리는 이 느낌을 이 애플페이를 없애줌으로써 한 단계를 없애줘서 훨씬 더 2배, 3배 빠르게 만들어주는 좋은 설정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곧 애플페이가 들어온다니까 그때는 이 기능을 다시 설정해서 자연스럽게 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신형이 아닌 이상 인터넷 속도나 이런 것들이 느려졌을 텐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한 설정으로 아이폰 다시 2배, 3개 빠르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단 10초 만에 아이폰 성능 2배, 3배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